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진의 발음 과정이 우리 역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후에 여진과 고려가 어떻게 충돌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명문장가인 소동파를 중심으로 해서 송나라와 고려 사이의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란의 발음 과정과 함께 고려와 거란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고려가 거란과 세 번의 전쟁을 벌여가지고 선전한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전 방송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2기 고려와 여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여진 같은 경우는 거란의 요나라를 무너뜨리고 금나라를 세우면서 고려를 압박을 하게 되죠. 여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그 근원을 쫓아 내려가다 보면 공자의 역사서 춘추의 기록에 이르게 됩니다. 여진은 춘추에 숙신이란 이름으로 등장하면서 역사의 무대에 그 존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구려의 주요 기병전력인 말갈, 우리에게 익숙한 말갈 집단의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여진의 역사가 우리 역사의 일부이기도 했다는 점이 현재는 많이 간과되고 있는 사실, 이런 점들에 비춰서 어쩌면 우리 역사의 시야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여러 과정을 거쳐서 당초에 숙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유목 집단은 여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여진이 활동했던 무대는 우수리강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극동과 중국 동부의 최극단, 이런 지역이 우수리강 일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북동쪽 최극단, 동쪽으로 동해를 맞대고 있는 러시아의 극동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거란과는 반대로 선진 문명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지역에서 활동한 집단이 이 여진입니다. 이런 지역들을 무대로 산림과 만주 동북부의 평원, 이런 지역들을 오가면서 수렵이나 목축을 생업으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까 여진이 속했던 옛 집단의 하나로 말가를 이야기했던 만큼 여진의 집단 안에 고구려와 발해 출신의 유민들도 많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진은 거란이 크게 확장해서 유나라를 세우면서 발해를 멸망시켰을 때 발해의 유민으로서 거란의 피지배 민족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여진을 수겨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익힐 숙자거든요. 그러니까 거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거란에 의해서 조리가 된, 익혀진 그런 여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거란에 의해서 머리가 숙여진 그런 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거란에 대한 복종을 기준으로 해서 거란에 복종하지 않는 만주 동부, 그러니까 러시아 연해주 한반도 인근 이런 쪽에 있었던 여진을 생여진, 그러니까 익혀지지 않은 여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숙여진 같은 경우는 거란의 세력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란에 의해서 문명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생여진 같은 경우는 주변 민족들한테 천시를 받을 정도로 문화적인 발전이 더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야생성이 돋보이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약탈을 하고 상대 민족을 납치해가지고 노예로 삼거나 이런 일들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 생여진의 전투력이나 호전성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생여진이 조금씩 문명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원나라에서 편찬된 금사나 남송에서 편찬된 금지, 그리고 청나라에서 편찬된 흠정 만주 원류고, 이런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여진의 부족 중에 하나인 완안부의 시조가 고려인 내지는 신라인 출신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고려인 내지는 신라인들이 생여진 쪽으로 오면서 생여진이라는 굉장히 야생성이 강한 그런 부족이 점차 조직을 갖추고 정규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투력과 호전성을 갖춘 부족이 점점 조직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안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주 동북부 일대, 그리고 남쪽으로는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력을 넓히고자 주변부를 돌아보게 되는데 서쪽으로는 거란을 봤을 거고 남쪽으로는 고려를 봤습니다. 여진이 궁극적으로 공략하려고 했던 거는 거란 쪽으로 보이는데 이 거란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려와의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란족이 고려의 영토로 넘어갔던 일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1800명 정도 되는 생여진이
고려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이 생녀진 같은 경우는 완안부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도 고려를 굉장히 동경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완안부가 세력을 굉장히 통합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1000명 이상의 부족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그냥 묵과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이탈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군사를 몰고 와가지고 고려한테 그 1800명을 내놓으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려 같은 경우는 타민족을 흡수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보호하는 데도 익숙했기 때문에 그 요청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예, 송사라는 기록을 보면은 12세기 고려 인구가 200만 정도 됐는데 그 인구 중에서 17만 정도가, 그러니까 8.5% 정도가 타국으로부터 순식간에 이주해온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예, 거의 10%에 이를 정도의 구성원들이 아주 짧은 기간에 타국에서 넘어오는 것도 받아들였던 고려이기 때문에 넘어온 생녀진을 보호를 하고 완안부 여진과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임간 장군과 윤간 장군이 2차에 걸친 야전에서 처절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녀진 같은 경우는 승리 이후에 그 일대를 노략질하고 화친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고려 왕인 숙종은 일단 화친을 수긍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왕건이 거란에 대해서 유지했던 그런 노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그리는 척하고 전쟁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이때 신분을 가리지 않고 3년 동안 병사를 굉장히 밀도 있게 훈련을 시켜서 18만 정도 되는 별무반이라는 군대를 양성을 하게 되고 이걸 윤간 장군이 이끌고 함경도 동안을 기습해가지고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점유를 하고 동북구성이라는 성을 쌓게 됩니다. 이 동북구성은 동해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9개의 성을 쭉 일렬로 늘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려 같은 경우는 이 북방만 진군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북방부터 남방에 이르기까지 9개의 성을 차례차례 정복을 해야만 고려의 방어선이 뚫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방어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지역 지리에 익숙했던 여진이 동북구성 사이사이의 경로로 기습을 해오게 되고 그래서 이 동북구성의 방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막 뺏겼다가 막 고려가 다시 뺏고 막 그런 소모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고려 측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전황이었는데 고려의 소드마스터로 유명한 척준경 장군이 여기서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고려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양측 다 결국에는 이 소모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안부 여진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결국에 서쪽의 거란을 제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고려에서 이런 소모전을 벌이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고려와 화친을 맺고 서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려가 거란과의 전쟁에서는 상당히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여진과의 전쟁에서는 방어에 좀 급급했기 때문에 이 화친에서 주도권을 얻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친 이후에 서쪽으로 진출해서 거란을 완전히 제압하고 화북지방까지 차지하면서 금나라를 세우는 여진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복종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됩니다. 별무반을 양성하고 동북구성을 쌓는 패기까지는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전략적인 판단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려가 거란과 여진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대해서 봤는데요. 고려는 이런 북방민족들하고 투쟁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복종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일 뿐이었고 실제적으로 경제 문화적인 교류의 핵심 축은 송나라, 그리고 이 송나라가 장강 이남으로 쫓긴 남송이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 중국 왕조하고만 친하고 북방 유목민족하고 거리를 두려고 한 게 아니냐, 너무 사상적인 측면에 치우쳐가지고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북방 유목민족하고의 관계에서 얻을 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란과 여진과의 교류를 보면은 그걸 좀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와 거란 여진과의 교류는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왜냐면은 거란이 세운 요나라의 뒤를 이은 금나라도 고려와 요나라의 교류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교류에는 크게 네 가지 형식이 있었습니다. 고려가 조공하고
거란이나 여진이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하는 그런 국가 최고위 층에서의 교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조정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신 왕래를 통한 교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경 지역에서 장을 열어가지고, 합법적인 장이죠. 장을 열어서 일반적인 상인들이 교류하는 그런 무역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밀무역이 있겠죠. 밀무역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한 조공과 거란이나 여진이 사례로 보낸 이 사례품만 봐도 고려가 정말 교역하고 싶지 않았겠다. 예, 이런 게 정말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려 같은 경우는 연 8회에 걸쳐서 조공을 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연 4회도 아니고 연 8회입니다. 그리고 곡물 같은 경우는 금이나 동세공품, 그리고 직물, 문방구 이런 식으로 고려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높고 어느 나라에 가서도 굉장히 귀중한 귀중품들을 거란이나 여진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반면 고려한테 돌아온 거는 말이나 양, 비단 이런 거였습니다. 말이나 양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좋긴 하지만 고려로서는 그렇게 요긴한 소득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비단 정도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비단이라는 거는 사실 송나라랑 교역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양질의 제품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북방 세력하고 교역해야 되는 의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역품 내용만 봐도 고려가 단순히 사상적으로 송나라를 쫓은 게 아니고 자기네한테 들어오는 경제적인 이익까지 감안해가지고 북방 세력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송나라하고는 적극적으로 교역을 하고, 예, 북방 세력하고는 기회만 있으면 손을 끊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실리적인 이유에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고려가 송나라에 조공을 바칠 때는 고려가 바친 조공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바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걸 얻어가고 있다는 송나라 대신들의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북송시대 송나라의 대신 소동파입니다. 소동파는 명문장가로도 알려져 있고 또 동파육을 비롯한 다양한 중화요리의 개발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는데, 이 소동파가 7차례에 걸쳐서 고려 오랑캐하는 절대 상종하지 말라는 그런 상소를 황제에게 올리게 됩니다. 특히나 1089년 11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연속으로 3번 똑같은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요. 이 상소를 잠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지난 16년에서 17년간 송나라에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고려 사신들을 접대하고 답례품을 하사하는 비용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성을 쌓고 배를 만들고 관사를 짓느라 각 지방의 백성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사신들이 중국의 산천을 그리고 서적을 구매하는데 이 모든 정보와 하사품이 대부분 거란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예, 소동파가 상당한 경계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고려와의 교역에서 우리가 많은 걸 얻지 못하고 있다 하는 실리적인 그런 입장이 들어가 있고, 또 안보적으로 봤을 때 고려에 의해서 자기들의 기밀이 거란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소동파에 이런 우려가 있을 만큼 고려가 송나라와의 교역을 통해서 얻어가는 경제적인 실리는 상당히 컸던 걸로 보입니다. 뭐 그럼에도 상대국을 상국으로 섬기고 고개를 숙으리는 거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왕건도 훈효 10조에서 굳이 중국을 따르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북방민족과의 교역, 그리고 송과의 교역에서 고려가 왜 북방민족을 멀리하고 송나라와의 교역을 계속해서 추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가 건국된 이래 거란, 여진과 같은 북방민족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방식으로 교류했는지 송과의 교역과 대조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좀 미뤄놨던 주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몽골계 세력인 차가타이 칸국과 북인도의 델리 할지왕조의 대결, 거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방송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